사람들이 그 자기의 어떤 그런 할 일이 이렇게 많잖아요. 예. 일상적으로. 그러면은 아, 내일 뭘 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가지고 막 분주한 마음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잖아요. 예. 근데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저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텅 비었네요.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게 왜 텅 비어 있느냐고 이제 유추에 들어가 보니까 예. 4년 전에 제가 가방하고 예. 지갑을 그때 진공 선생이 다 버렸잖아요. 우리가 예. 미니멀 하면서 예. 버리고 통장도 거의 정리가 다 끝났었어요 그때. 예. 그래 농협 통장 하나 하고 이제 K뱅크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수입이 들어오는 거 농협에서 들어오고 예. 이제 K뱅크에서 다 이제 공과금이 나가게 해놨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장 보는 걸 아는 봐요. 통장에서 자동으로 이제 계좌 이체하도록 해놨고 예. 이제 공과금 같은 것만. 그래봤자 전기세하고 전화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이에요. 예. 그거 말고는 없고 종단에 내는 게 만 원이 있어요. 만 원까지 포함해서 이제 빠져나가고 이제 수입 들어오는 거를 제가 그때그때 생활비를 진공선생한테 보내요. 한테 보내면 진공선생한테서 이제 예. 시장비가 거기서 빠져나가요. 그래 무엇을 사고 하는 것도 다 진공선생님 몫이라는 거예요. 그냥 텅 비어버린 거죠. 현찰도 사용하지도 않고 우리 집에 와서 누가 현찰을 주는 경우도 없고 4년 전에 저는 그래도 지갑에 이렇게 돈을 넣어놓고 어디 가서 지갑으로 이렇게 장도 보고 했는데 예. 이제는 그야말로 지금은 지출이 슈퍼도 안 가니까 아예 나가는 게 없어요. 그 진공선생 지출이 어디로 나가는가 한번 이야기 좀 해보세요. 우리한테 나가는 지출. 주로 과일밖에 없지요. 아니면 차에 뭐 기름 이렇게 넣고요. 그것도 다 카드로 할 거 아니에요. 예. 진공 선생 통장에서 이제 움직이는 예. 거거든요. 지출금은. 예. 근데 현금은 보기가 힘들죠. 뭐 10원짜리 하나 없어요. 하여튼 예. 현찰은 예. 우리 집에 도둑놈이 오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진짜 현찰 10원짜리 하나 없는 곳이거든. 나한테서 돈이 사라진 게 4년 전에 돈이 사라졌더라고요. 예. 언젠가 뭘 이렇게 영상을 잠깐 보다가 막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예. 뭐 이렇게 고민고민하고 걱정을 하고 뭐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보는 순간에 어머 나는 이게 다 사라졌네. 예. 내일 뭐 우리가 뭐 약초를 뭘 하겠다는 생각도 일어나지 않았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기억도 다 텅 비어서 사라졌고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사라진 상태니까 지금 현재 제가 텅 비어 있더라고요. 어제 그걸 아 텅 빈 것을 내가 이제 그때 자각을 하면서 놀랬죠. 그러면서 진공선생에 대한 고마움을 그때 느끼게 됐어요. 내가 진공선생님은 하는 게 시장비밖에 없어요. 과일금 말고 들어가는 게 없어. 그리고 기름이죠. 기름도 잘 안 다니니까 뭐 한 달에 10만 원 씁니까? 예. 뭐 작게 쓰면 한 5만 원이도요. 분업화가 돼 있어요. 나는 벌어들이는 수입은 나한테 오는데 저는 전혀 쓰질 않아요. 진공 선생은 벌어들이는 거는 아예 없는데. 예. 쓰는 거. 쓰는 것만 진공 선생님이 하고 있어요. 예. 있어야 될 거 아닌가. 예. 돈을 관리하는 역할 같은데요. 관리자예요? 예. 진공 선생님. 수입이 들어오면 제가 이렇게 필요한 걸 쓰는 투자의 입장에 있었다면 나는 좋은 올리브 오일을 채소에다가 조금 소금하고 약간 넣어서 먹고 싶은 욕망은 있었어요. 예. 벌어들이는 주체죠. 예. 벌어들이는데 쓰진 않고 돈은 전혀 저는 관여를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냥 공과금만 그야말로 갈 수 있게 해놨고 진공선생은 쓰는 주체로서 뭐, 무슨 생각이 드세요? 쓰더라도 뭐 텅 비어있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 과일이 비싸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런 거요. 요즘 뭐 싸다 비싸다 이 관념도 사라졌는데 사라졌어? 예. 이번 달에 과일금이 예. 그래도 돼요? 예. 오, 예. 문제 없어요? 예. 넉넉하게 이렇게 넉넉하게 그럼 수입이 없으면은 예. 그럼 뭘로 진공 선생 과일을 사 먹었나요? 모르겠어요. 항상 들어왔을 거예요. 뭐 항상 들어왔어. 예, 부족함이 없을 거야.
늘 이렇게 충만한 산이 그랄까요? 그게 진공 선생님 19년도 10월 달에 여기 30일 날 들어와서 지금 벌써 5년째인데, 6년째입니까? 5년째입니까? 5년째네요? 살아오면서 부족한 거는 없었거든요. 특히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탐구를 하는 동안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더라고요.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자기 걱정이 많죠. 자기를 탐구하면 자기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새로 태어나는 것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 때야 진정으로 새롭게 태어난다랄까요? 지금은 진공 선생은 딱 과일만 먹는데 한두 가지 먹죠. 예. 정말 따라 남들이 들으면은 정말로 막 이해를 못하는 그 정도의 진공 선생은 저는 약초를 먹어요. 예. 약초하고 그가 약간 뭐라 그래. 우리 그 요번에 그리고 지수 엄마가 견과류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저는 견과류 조금 한 10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약초를 이렇게 약간 간 조금 해가지고 그거를 살짝 감기 해가지고 이제 먹거든요. 근데 진공 선생은 과일만 드시니까 소금을 먹을 필요가 없죠. 필요성이 없어요. 근데 견과류라도 뭐라도 좀 먹으면요. 약간의 그 소화를 위해서 소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약초에도 약간의 소금을 해서 하고 지금은 이제 돈나물이나 좀 신선한 나물들을 소금에다가 약간 해가지고 물처럼 부어가지고 물김치처럼 넣어놨어요. 그래, 그거 이제 내가 부족할 때 저는 약간 약초랑 먹으면서 가고요. 진공 선생은 과일만 먹고 있어요, 지금. 약초를 안 먹는 이유가 혹시 몸에서 이렇게 잘 안 받아들이네요, 요즘. 몸에서 그렇게 좋은 느낌이 안 들어요? 예. 저는 워낙에 약초를 많이 먹고 약초 생약초를 먹다가 여기서 혼자서 먹었던 사람이고 진공 선생 도시 생활했는데 약초를 그렇게 많이 먹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길을 가도 약간의 가는 길에서 약간의 그 있어요. 약초만 먹다가 불안하러 가는 사람이 있고 완전히 미세한 과일만 먹다 가는 사람이 있는데 진공 선생은 과일만 먹고 가는 거예요. 과일만 먹고 가는 거고 나는 약초랑 대신에 제가 이제 과일을 조금 덜 먹으려고요. 예. 생각을 했어요. 진공 선생보다 작게 먹어야 되니까. 그래도 넉넉하게 또 뭐 먹고 싶을 때는 넉넉하게 먹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죠. 네. 전후가 끊어졌다는 말을 그때는 그 선사들이 앞과 뒤가 다 사라진 전후가 절멸됐다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제 저의 경계가 전후가 끊어지고 지금 바로 여기에 그냥 텅 빈 상태로 있다 보니까 정말로 그때그때 하루마다 그냥 직관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의식이 예. 흐르는 대로 오늘은 뭐 약초를 좀 팔자 하면 파는 거고 아유 오늘 쉬자 그러면 쉬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그냥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과일만 한 끼 먹기로 했는데 내 몸에서 아직은 조금 약초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럼 약초를 짜서 먹는다든지 예. 오늘도 제가 오늘 힌민들레를 좀 한 숟가락 뜯어왔는데 그거 씻어놨죠. 예. 예. 그거 이제 즙자서 저는 물 좀 타서 그렇게 좀 먹으려고. 그래 다양성을 위해서 이것저것 안 심었는데 이번에는 민들레가 너무 많이 나와서 요거는 좀 잘라주면은 그대로 또 막 나거든요. 요즘은 한 끼는 즙을 짜고요. 즙 짜서 좀 마시고 그리고 과일 좀 먹고 짜 먹읍시다 이거. 진공 선생 오늘도 단식인데 예. 어떻게 괜찮으세요? 예. 나만 약초하고 예. 오늘 견과류 먹었는데 예. 약초들은 좀 세요. 예. 약성이 이게 걸음을 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스스로가 성장한 아이들은 너무나 강인하기 때문에
이게 먹고 나면은 야 이게 졸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녹즙으로 한번 반은 녹즙으로 먹고 예. 반은 그냥 이렇게 소금에다 이렇게 약간 손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부드러워지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먹는 거죠. 저는 돈이 사라졌으니까 내 돈에서 한 1, 2년 동안에는 한 돈 10만 원 썼는가 1년에 이 정도 된 것 같은데 예. 올 한 해 내 카드가 하나 있는데 카드에서 들어간 게 7,000원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예. 1년에 사용료가. 예. 그때 뭐 진공선생이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한번 내가 샀나 봐요. 그때 칼인지 예. 뭔지 필요해갖고 내가 샀는데 그게 7,000원이 들었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전혀 우리가 지출이 과일금 외에는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좋은 예. 가입에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늘 이렇게 걱정 속에 살아간다랄까요? 걱정을 많이 하죠. 예. 예. 특히 아마 돈 걱정을 가장 많이 할 겁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먹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우선은 쓸데없는 돈들이 빠져나가는 걸 조사를 해봐야 되거든요. 불필요한 지출, 안 나가도 될 돈들이잖아요. 많이 현대인들은 빠져나가니까. 그게 참 문제죠. 예. 우리는 뭐 필요 없는 보험료도 없고요. 건강보험 내면 그만이고, 저는 건강보험을 그렇게 쭉 냈어도, 뭐, 몇십 년 내는 동안에, 뭐, 한 번인가 두 번 갔나? 또 뱀에 물렸을 때 한 번 갔고요. 간 기억이 없어요. 병원에 간 일이 없어요. 병원에 갈 일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예. 한번 그때 한번 다리 삐끗해가지고 한번 그때 이제 한번 간 거 말고는 제가 기억나는 병원 간 건 두 번밖에 없어요. 현대인들은 뭐 당뇨라든가 고혈압, 기타 여러 가지 만성적인 질환 때문에요. 병원에 자주 가고요. 결국은 음식을 바꾸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다 하는 게 질병에서요. 우리가 1년에 먹어치우는 그 화학물질, 그러니까 첨가물 한 20, 한 3kg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예.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그 먹었던 애들은 분명히 우리 몸 안에서 예. 악마로 돌변하는 거죠, 악마로. 예. 아무래도 건강할 때야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한계선이라는 게 있거든.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은 내가 컨트롤 할 수 없는 시점에 가버리면 그런지 딱 나타나요. 예. 피부에 생각지도 않은 검은 점이 난다든지, 피부가 가렵다든지, 하여튼간 소변에 거품이 일어난다든지, 하여튼 뭔가가 작용이 있어요. 계속 만성피로가 온다든지, 잘못된 애들이 결국은 몸속으로 침범에 들어와서 해독해내지 못하고 결국 걔들이 움직이면서 몸을 반대로 역으로 공격해 들어왔다는 거죠. 예. 그거를 이제 명심해야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또 피부병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렇죠. 그게 먹은 것들이 어디로 나갑니까? 피부로 빠져나오잖아요. 예. 그러면서 피부를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피부에 뭐 트러블이 생기는데 막 얼굴에만 잘 바르려고 생각하잖아요. 그 정말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서 이미 고장이 났고 안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더러운 그런 잘못된 독소들을 배출해라는 사인인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피부과에 가서 근원적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지말적으로 그냥 지져가지고 어떻게 깔아앉히는 것 말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으로 약으로서 예. 깔아앉히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더 악순환이 온다는 거죠. 크게. 대부분 이제 병원에 의존한다거나 약에 의존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아픈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게 되면요. 치료할 수 있는데 그 원인이 왜 아픈지를 자기가 모르니까 일종의 이제 무지하니까요. 의존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들은
자기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 걱정을, 자기의 걱정을 해결하면 되는데 남을 걱정해요. 그것도 그 사람의 입장이 안 되고 거기 살아보지 않은 입장에서는 예. 절대로 모르거든요. 그렇죠. 왜 여기 승주 토굴이 이렇게 정말로 얼기설기 지은 움막집인데 좋은 과일을 먹는다는 것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걱정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예. 그게 습관인 거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받아들이기, 돈을 벌어들이긴 하지만 쓰는 게 없어요. 예. 전혀. 그래. 쓸데없는데 돈이 지출이 안 되니까 좋은 거 먹을 수가 먹을 있고요. 수가 있죠. 예. 자기한테 좋은 것을 있잖아요. 할 수 있는데. 한 내내 연도는 나는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진공 선생이 드시고 싶은 과일을 마음껏 사드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나는. 예. 그게 제가 한번 딱 마음 먹으면 안 된 적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마음 놓고 드실 수 있도록 해야겠다. 뭐 진공 선생이 어디 가서 스님 내가 술을 먹겠습니다. 아니면 뭐 어디 놀러 가가지고 뭐 하겠습니다. 지출 단 한 번도 그런 지출이 없었던 분인데 이런 분이 나 스님 두리안 실컷 먹게 해주세요 한다고 그거 못 먹겠습니까? 우리 생각이 의식이요 모든 것을 끌어오지요. 단 한 번도 진공 선생이 개인을 위해서 혼자 개인을 위해서 화려하게 뭐 옷을 사 입는다든지 이런 것도 있은 적도 없었고 내가 이렇게 유추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 원하는 그것도 마지막 먹고 싶은 게 두리안이라 하니까 그거야 뭐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원래 신적인 존재는 이렇게 모든 것이 필요한 것들이 다 오지요.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고요. 뭐 돈이 필요하다 오늘 뭐 두리안 살 값이 없다 이런 생각도 단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왜냐하면 제가 통장을 본 적도 없고 통장을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딱 1-20만 원만 내 통장에 기본적으로 놔두고 빠져나갈 것만 해놓고 늘상 소비할 수 있는 건 진공 선생한테 가버리기 때문에 저는 아예 개입을 안 하니까 그냥 돈에 대한 개념은 텅 비어 있다. 그리고 쓰는 사람은 원래 진공 텅 빈 사람이 써버리니까 나는 모른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뭐 잘 샀다 못 썼다 이런 옛날에 만약에 저라면은 아마 좀 따졌겠죠. 왜 더 싸게 살 수 있는 걸 이렇게 비싸게 샀느냐고 이렇게 하는데 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예. 전후가 끊어져 버리면 앞과 뒤에 모든 것이 사라지면은요 현재 그게 옳기 때문에 지난 일을 가지고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게 옳았지만 지금은 이게 옳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계속 변하지 끊임없이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그러면 계속 안 좋아하는 의식이 아예 의식에서 멈추는 거잖아요. 사람이 계속 진보하는 것이고 옛날에는 사과를 먹었던 사람이 지금은 뭐 오디를 먹다가 오디를 먹었던 사람이 이제 식성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망고가시 좋고 또 망고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 이것도 다 필요 없다. 나는 다 필요 없고 난 두리안만 먹겠다. 바뀌는 거죠. 그때는 내가 채소만 좋아했는데 지금 과일만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왜 초심을 잃었느냐 만다면 그러면 안 변하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과연? 원래 초심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을 아는 거 외에는 예. 나머지는 계속 변하기 때문에요. 난 단 한 번도 초심을 예. 말한 적이 없었어요. 예. 나는 여기에 처음에 여기 들어와서 작업자족 할 때요. 다른 초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그냥 이 자연에 좋아서 들어온 거고요. 예. 순리대로 나는 그 환경에 맞게 살았던 거예요. 내 환경에 맞춰서 예. 내가 능력이 되면은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고요. 능력이 안 되면 풀만 뜯어가지고 지금도 나는 그거 좋아해요. 지금도 여전히 나는 한 그릇을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는 금방 뜯은 것들을요. 금방 해가지고 먹어요. 지금도 여전히 그걸 저는 좋아하기 때문에 아마 풀 하나 직전까지도 나는 채소는 먹지 않을까 예. 생각해요. 이번에 상추를 심어놓은 게 싹 또 올라오고 하는 거 보니까 예. 먹을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밥은 먹지 않고 과일하고 채소를 먹겠죠. 그 잡곡을 먹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곡식을. 곡식을 아마 이제 몸에서 더 이상 원하지 않으니까요. 항상 몸에 기대 기울이는 게 에너지가 좀 무겁죠. 예. 일도가 예. 강하고 물론 그런 걸 먹으면 배가 불러요. 지금까지 우리의 위는 그렇게 작용해 왔어요. 곡식을 먹고 그다음에 탄수화물을 복용했던 몸으로 이제 이렇게 지금 해왔기 때문에 그거를 끊어버리면은 다른 쪽으로 이제 먹고 싶은 마음은 드는데 이제 이걸 계속 안 먹다 보면은 아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채소 속에도 우리가 그 뭐라 소나 이런 애들 옛날 풀 뜯어 먹는 소들 보면은 풀만 먹어도 살이 포동포동 찌거든요. 사실. 그렇죠. 근데 저도 오늘도 사실은 저를 이렇게 풀을 한 그릇 먹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섞인 것들을 이제 이렇게 먹었는데 고소하면서 곡식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아 정말 배부르게 먹었구나 나는. 예. 예. 그거랑 사과 하나 먹었습니다 저는. 진공 선생이 단식할 때는요 저도 이제 어떤 때는 내가 단식하고 싶을 때가 있고 진공 선생이 단식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저도 이제 과일은 될 수 있으면 안 먹고 풀만 먹죠. 예. 풀만 먹고 약초 좀 마시죠. 예. 그리고 이제 진공 선생이 공양하실 때 그때 또 같이 이제 맛있는 두리안 하고 이렇게 먹죠. 예. 생각이 끊어진 사람한테 왜 과거를 초심으로 돌아가지 않느냐고 한다면 저의 초심은 지금 여기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본래 내 나의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무슨 변명을 저희들이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원래 내가 했던 초심이 원래 그 자리였기 때문에 처음에 제가 4, 5년 한 10년간은 아무것도 대답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것 좀 뜯어서 먹고 풀만 뱄어요. 길만 만들고. 그게 내가 한 유일한 길이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와서 어째 그렇게 사냐. 이거라도 해봐라. 저거라도 해봐라. 뭐 이래가지고 거기에 뭐 돈 생기면 그 사람한테 홀라당 주고 했는데 지금 같았으면 그 돈이 있었다면 맛있는 과일로서 잘 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다 비워버리고 다 없잖아요. 공으로 돌아갔는데. 이 의식이 행복해 하는 것. 더 이상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진공 선생도 아무것도 없고 나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이제 계속 단식을 해 나가고 그러니까 계속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진공 선생님 상태는 어떤 겁니까? 나는 전후가 끊어지고 저도 앞뒤로 다 끊어졌네요. 침묵하는 것 같아요. 내면의 침묵이 랄까요? 정말 저는 진공 선생이라는 훌륭한 도반이 저를 잘 이끌어 주셔서 어젯밤에 느꼈던 감동, 감사하는 마음이 큽니다. 제가 진공 선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분주함을 모두 다 내려놓고 바로 지금 여기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공 선생님 늘 감사한 마음 갖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덕분에 저희도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동에서 진공 여유였습니다. 인사할 때만 여유입니다. 예. 아유, 영상 찍고 나니까 이제 물이나 좀 한잔 마셔야지. 예. 오늘 날씨가 영상 24도까지 그렇게까지 날씨가 진공 선생도 통비 물이나 한잔 마시죠. 아유,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단식하더만 물도 안 마셔.
김홍 선생! 예. 오늘 해야 할 일이 부지기수로 늘려져 있는데. 예. 일로 와봐요. 예? 뭐 여기서 뭐 하고 있어 혼자서 뭐 숨쉬기 하고 있어요? 예. 숨쉬기가 나와? 이가 나오냐고? 안 나옵니다. 진공 선생 원래 여기 왜 왔어요 하동에? 5년 전에 하동에 왜 왔어? 공부하러 어? 왔지 않습니까? 공부를. 원래 상태가 초심 상태가 공부하기야? 예. 원래 그 상태 그대로 가야 될 거 아닌가? 예. 그 농지 피고 살살살살 어? 맛있는 과일만 한번 먹어볼 거라고 살랑거리고. 어제 뭐 좀 먹었어요? 어? 어제 뭐 먹었어? 눈 똑바로 떠. 어제 단식했지 않습니까? 어제 단식했나? 예. 나는 먹었거든. 예. 약초하고 나는 약초하고 우리 그 저기 뭐 보살님 보내준 견과를 좀 먹었어요. 예. 나는 내가 할 일이 많으니까 예.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러니 예. 우리가 또 예. 드럼도 따가지고 오늘이 이제 막바지예요. 예. 막바지 내다 팔아야 된단 말이야. 알겠나? 예. 예. 그러니까 난 부지런 떠라 이제 살랑살랑거리면서 말이야. 어? 새색시바이로 말이야. 살랑대고 말이야. 계곡에 살랑대고 거리고 어제도 살랑살랑거리고 있더만. 어제 뭐 한다고 살랑대고 있었어요? 계곡에서. 아 어제 뭐 씻는다 거야. 뭐를 씻었는데? 민들레를 씻었지 않습니까? 민들레 씻었어. 예. 바퀼락하네. 하여튼간 오늘 예. 오늘 기름값도 아까봐. 사실은 뛰어가지고 가야 될지 그런 상황이지만 그 중간에까지는 좀 가고 차로 예. 그렇게 하니까 지금 뭐 슬리퍼 신고서 무슨 뭐 와가자는 거야. 슬리퍼 신고 저기 뭐야 장화 신고 와요. 예. 장화 신고 바구니하고 챙겨와요. 사람들이 말이야 준비가 아직 안 돼 있어 말이야. 어? 아직도 나의 이 야생에 어? 야생 들판에서 살아가는 나의 말이야 그걸 몰라. 빨리 오란 말이라. 뭘 그리 꿈을 대라. 소쿠리는 왜 안 갖고 와, 소쿠리는. 이 사람, 아이고, 아이고, 얘.